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화가 그랜마 모제스입니다. 본명보다 별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화가 그랜마 모제스는 1860년 뉴욕주 북부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남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림을 좋아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농부의 아내가 되어 10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농장을 떠맡은 67세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예쁜 그림을 보면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찾아온 관절염 탓에 그마저도 힘들어 그녀는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운 옛날의 추억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여 미국의 지나간 생활을 그리워하는 해고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예술품 수집가가 그녀의 작품에 끌려 개인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81세였습니다. 농촌의 소박한 모습을 그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녀의 작품들은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며 총 1,6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랜마 모제스는 76세에 처음 붓을 들어 10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아 1941년 뉴욕주 메달을 받았고, 1949년에는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여성 프레스클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랜드 모제스는 1952년에 그녀의 그림처럼 활기찬 문체로 내 삶의 역사, My Life's History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랜마 모제스의 말에는 삶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와 창조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나이를 먹어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배우지 못한 아쉬움을 극복하고 황혼기에 정점을 찍으며 멋지게 인생을 장식한 꿈의 인생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미국의 대표적인 민속화가 그랜마 모제스였습니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